사실 효정 씨가 정말 개인적으로 뭐 친하다고도 했지만 얌얌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 애교송인데 뭐 차은우, 레드벨벳, SF9, 로운 씨 정말 많은 대세 아이돌들이 필수 코스로 하는 그 얌얌송의 창시자가 효정 씨. 효정 씨가 만든 거예요? 네, 제가 배워보자. 작사 작곡을 했고 또 다이어트 특집인데 얌얌송이 또 먹을 때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또 만든. 저작권은 안 들어요? 저작권 들어옵니다. 아, 들어요? 네. 아, 진짜요? 야, 엄청 들어오겠다. 쉽지 않아요? 아니, 아이돌들이 몇 명이 하는데 지금. 네, 그거... 저작권료가 한 분기별로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한 그래도 한 몇백 한 4천... 만원? 4천만원? 4천... 만원? 4천만원? 4천... 만원? 4천만원? 원 정도. 4천원? 4천만원? 4천원? 아, 이게 몇천 이상이어야 돼, 그것도 이런 거. 아, 그래서 몇백만원은 들어오는데. 안 들어오는데, 4천원 들어. 어, 그것도 많이 했는데, 그거, 얌얌송. 방송에서만 네. 하니까 그러나. 네, 아니, 그거 좀 한번, 그거 좀, 효정씨, 얌얌송 한번 또 우리 네. 그 제작자시니까, 예, 네. 네, 한번 네. 부탁 좀 드릴게요.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. 얌얌! 얌얌!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. 아잉! 포동포동한 내 백제. 이제부터 해줄 거야. 야, 잘한다. 과하지 않다.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저 노래 분위기에 딱 맞게 한다. 이거 과하면은 진짜 이거 좀 별로거든요. 해보시겠습니까, 완전? 한번 해보시죠. 네 분 중에 어떤 제가 해볼게요. 아, 우리 함선 씨. 제가 해볼게요. 아, 우리 함선 씨. 애교가 얼굴에 있으세요. 한번 해보세요, 한정 씨. 네, 잘하실... 자, 음악 주세요. 야, 이거 어렵다. 눈웃음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. 얌얌. 얌얌.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. 아잉. 포동포동한 내 뱃살. 호잉. 이제부터 해줄 거야. 아잉. 잘하신다. 아, 근데 죄송합니다. 이거 동요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좀 약간 느낌이. 아, 그리고 저 우리 안 CEO 우리 안 CEO 씨가 표정이. 아니 그 생각 있어요. 시켜서 죽어나지 말아야 돼. 그 생각 있어요. 아 근데 한솔이 너무 웃겼어요. 아 저 너무 귀엽네 귀엽네. 너무 웃겼어요. 너무 웃겼어요. 아, 전현무 씨 한번 해볼래요? 해봐요. 현무 씨 오고. 해보세요. 쉽지 않아. 애교송은 저기 일단 발음이 안 들려야 돼요. 아 진짜요? 나 이런 거 못하겠어.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이런 거를. 현무 씨가 이런 거 그 잘한다니까. 네, 귀여워. 제일 웃겼던 건 함수야. 아, 좋았어. 캠프가. 너무 귀여워. 저 이게 킬퍼야. 아, 에이. 킬퍼. 아, 너무 좋았어.